오케이, 제비 다시 준비해서 왔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두통을 겪는다? He has a headache. He has a headache. headache 어떻게 쓰면 돼요? H-E-A-D-A-C-H-E. 오케이. He has a headache. 오케이, 자, 얘는 만약에 대화로 내가 세요 대화로 만들어 본다면 뭐라고 두 사람이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요. A가 뭐라고 물었을 때 he has a headache라고 할 수 있느냐면 A가 이렇게 물었을 수 있겠죠. Okay, 그래서 A가 뭐라 그런다? What's wrong with him? He doesn't look healthy. What's wrong with him? He doesn't look healthy. 했더니 대답이? He has a headache. Okay,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hat's wrong with him? 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니? 그는 무슨 문제를 겪고 있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뭐라고 한다? What's wrong with him? Okay. 만약에 너 안 좋아 보인다 하고 싶으면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여자가 안 좋아 보인다 What's wrong with her? Okay. 어떤 사람들이 안 좋아 보인다 What's wrong with them? What's wrong with them? They 말고 them. Okay. 그 다음에 He doesn't look health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준비됐죠? 없어도 상관없죠? 네. Okay.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s wrong with him? He doesn't look healthy. 그랬더니 He has a headache. He has a headache. Okay. 뭐야? 누구야? 안 돼. 아, 누구야. He has a headache. Okay. 계속해서 He doesn't He doesn't have a toothache. Hey, toothache 어떻게 써요? T-O-O-T-H-A-C-H-E. Hey. 네. He doesn't have a toothache. 만약에 그가 치통을 겪고 있다면? He has a toothache. 그는 치통을 겪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he have 그렇지. 이제 네, 잘 알고 있네요. Does he have a toothache? No, he doesn't have a toothach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했어. She has a stomachache. She has a stomachache. She has a stomachache. Stomachache. 어떻게 쓰죠? S-T-O-M-A-C-H-A-C-H-E. Stomachache. Stomachache. She has a stomachache. 그녀는 복통을 겪고 있니? Does she have a stomachache? Does she have a stomachache? 아니야, 그녀는 복통을 겪고 있지 않아. She doesn't have a stomachache. No, she doesn't have a stomachache. 계속했어. She doesn't have a cold. She doesn't have a cold. She doesn't have a cold. 자, cold는 이거 한번 읽고 뜻을 얘기해 줘 볼래요? It's cold. 이거 무슨 뜻이야? 춥다. 춥다. 그래서 cold는 무슨 뜻도 있고 추운이라는 뜻도 있고 감기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추운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추운이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야? 네? 이 뜻일 때 무슨 시예요? cold는 어떤 시야? 오케이. 이 뜻일 땐 이름 시야.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친구랑 싸우고 오니까 좋은 점도 있네. 애가 학생이 차분해졌네요. She doesn't have a cold. He has a broken arm. He has. 아, 뭐라고? He has a broken arm. He has a broken arms야. He has a broken arm야. Arm. He has a broken arm.
He has a broken arm. Okay, broken 뜻이 뭐예요? 부러진.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 말은 어떤 일단 우리말로 어떤 부러졌니? 이게 궁금하다니까. 아, 그는 어떤 발을 가지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은 How he is? How he? 뭐야 이거? How he? 잠깐만요. 자,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또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영화? What movie? 어떤 팔? What arm? 오케이, 그래서 What arm he had?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헬스가 헬스로 바뀌었는데. 그럼 어떤 팔을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 팔 어떻게 됐어? What arm have he? 헬스인가? What arm have he? 이렇게 한다고? 참 이상해. 그는 가진다. He had. 그는 가지니. Does he have? 왜 이게 한 번만에 안 될까? 아까는 됐잖아. 그치? 그녀는 감기에 걸렸습니까? 가 뭐였더라? She has a cold. 이게 그녀는 감기에 걸렸습니까? 입니까? 아까? 이때는 하면서 왜 이때는 안 될까? Have he니, has he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일까? 어? 이거 누가 다, 누가 그가 뭐 다 다진다. 누가 다,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He has a broken arm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He has.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이게 하다시 더즈예요? 이게 하다시 두예요? 나는 가진, 난 내 팔이 부러졌으면 뭐라 그래요? 그 남자 팔이 부러졌으니까 he has a broken arm인데 내 팔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I have a broken arm. Hey, I have a broken arm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 그는 팔이 부러져 있다라는 표현 영어로 읽어보세요. 네? 그는 팔이 부러졌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라고요. He has a broken arm. 방금 읽은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He ha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 아, 이것도 하다시 두고 이것도 하다시 두예요? 어? 오케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 오케이. 나는 좋아한다를 영어로 해보세요. I like.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 나는 그것을 좋아해. I like it. 그는 그것을 좋아해. He likes it. 여기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I like. 그럼 이렇게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 여기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He lik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로 이걸 바꿔주세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I have it.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로 바꿔주세요. He has 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has he?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 Does she have? 아니,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 Does she have? 그녀는 감기에 걸렸니 말고요.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 He has a cold.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는 감기에 걸렸니? Does she have a cold?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니? Does she has. 뭐? Does she have. 그럼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아, 참 오래 걸렸다, 그치? 그래서 그는 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What arm have he? 간단하게.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어떤 팔을 가지고 있니? What arms does he have? 뭐, 얘기를 해봐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해부가 has가 되려면 해부랑 does를 합쳐야 has가 나오고 has가 해부로 되려면 has 안에 does가 빠져나와야 돼. 근데 왜 자꾸 what arm has he래? 어? Does he have라니까. 어? 똑같은 설명을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He doesn't have a cut. He doesn't have a cut. He doesn't have a cut. 오케이. 그래서 cut의 뜻은 다르다 라는 뜻도 있고 배인 배인이라는 뜻도 있어? 배인 그러면 자르다 할 때는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배인이라는 뜻일 땐 어떤 이름 시야 어떤 시? 뭔데? 이름 시야? 배인이라는 뜻인데 이름 시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죠? 네.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어떤 시죠? 이름 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의 배인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있는 대답은 그러면 어떤이라 해야 돼요? 무엇이라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올리는 건?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 뒤에 어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 그럽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행복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얘기가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컷의 뜻은 다르다라는 뜻도 있고 이 뜻이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뭐 배인입니까? 배인 상처지. 배인 상처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예? 어떤을 안 가지고 배인 상처.
개인 상처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개인 상처 하나, 개인 상처 둘 이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쓴 거죠. 없어야 되죠. 그렇죠? 배인 상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인 상처 몇 개를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인 상처 단 한 개도. 뭐라고요? 한 개도 안 가지고. 만약에 그가 배인 상처 하나가 있다면? 그가 그에게 배인 상처가 있냐고 궁금해서 묻고 싶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Does he have a coat? 대답이 듣고 싶대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비 오늘 힘들어하네. 좀 쉽게 가야죠. She has a sore arms. She has a sore arm. She has a sore arm. 오케이. 그래서 sore의 뜻은? 아픈 다가 오케이, 무슨 시? 이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면 되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발?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아프. 어떤 팔? What arm? 네,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설명할 때. 네. 어떤, 물론 너는 어떻니 할 때는 How are you를 써서 How의 뜻이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어찌 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뒤에 뭔가가 어떤 것이 붙어 있을 때는 how arm이 아니고 what arm이라고요. 그래서 what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what은 무슨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무슨 꽃 어떤 꽃 어떤 영화 어떤 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팔이 아프지 않다면 She doesn't have a sore arm. 그녀 팔이 아픈지 궁금해서 묻고 싶다면 Does she have a sore arm? 오케이. 그녀에게 무슨 골칫거리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골칫거리 뭐 아니면은 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지 궁금하면 하다면 What's wrong with her? 그렇지. What's wrong with her? She doesn't look healthy. 그렇죠. She doesn't have a bruise. She doesn't have a bruise. She doesn't have a bruise.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픈 통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수고했습니다.